자, 이게 다 온 게 아닌 것 같아. 나한테 택배 13개 보냈다고 나한테 문자 왔거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떡주곰방입니다. 또 필름 잔뜩 또 뭐냐면 차가 나는 이게 길거리 돌아다닐 때는 많이 길거리 돌아다닐 때는 많이 봤는데 이게 차가 이만한지 몰랐거든. 높이가 높아. 진짜 높은 것 같아. 이게 이제 국내 뭐라고 내가 설명을 드리냐면 현대기아의 딱 하나 남은 프레임바디. 프레임바디는 현대기아에서 이 차 말고는 이제 남은 게 없지. 나중에 다시 나올런지는 모르겠지. 모하비입니다. 모하비 마스터피스. 내가 모터쇼 갔을 때 제 영상 보면 모터쇼 간 영상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하비 마스터피스가 딱 공개됐을 때 야, 저 정도면 살만하겠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가 그때는 요게 다 불 들어오는 거였거든. 이거 다 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실차에서는 그렇진 않고 그렇게까지는 그릴을 만들지 않고 요 세 줄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누구 차냐면은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꾸 커피 보내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참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별로 안 변했고 많이 변했어. 별로 안 변했는데 많이 변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프레임과 바디는 그대로입니다. 유리가 그대로입니다. 유리는 그대로. 프레임과 바디는 15년 전에 나왔던 모하비 그대로예요. 근데 15년째 같은 바디를 사용하면서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돌아봐. 근데 많이 바뀌었어. 저도 사보고서 느꼈어. 깜짝 놀랐어. 사보고서도 느꼈어요. 자, 모하비가 기존에는 굉장히 오래된 차고 투박한 차잖아요. 많이 투박한 차고. 아, 그리고 가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제가 그분에서 미리 공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차주분이 리뷰해달라, 촬영해달라 말씀을 하신 건이에요. 손님 차 갖고 뭐하고 앉았냐라는 댓글 가끔 보는데 아닙니다. 허락 안 맞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아, 자, 지금 전화를 받고 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만태가 조명 좀 세워주라. 예? 완전히 다른 차가, 실내는 다른 차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되게, 자 볼까요? 이게 앉아서 내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차주분한테 리뷰 허락을 맡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제 기존의 모하비와 그대로인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요즘 차들은 보면 여기가 거의 이게 센서가 있고 그러면 얘가 통커버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 그죠? 근데 이렇게 운전석에 내가 앉아서 딱 보잖아? 계기판 보면 달라졌지. 이거 풀 디지털 계기판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내비 화면도 봐요.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손이 좀 크니까 10인치? 12.3 같아. 코스 사이즈인 거 보니까 10.25는 이거보다 좀 작잖아. 아반떼 거는 요만한데 요건 좀 더 커. 그리고 실내나 이런 디자인인가 이 대시보드 전체를 새로 설계하면서 많은 걸 바꿔놨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포맷도 바꿨죠. 기존 모하비는 세로 포맷이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대각으로 서 있지 않고 수평판이었고 여기도 수평판이었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찝차, 아저씨들이 말하는 아저씨들 용어로 찝차. 기존에 이제 구형 SUV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던 차를 현대적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칭찬만 하고 갈 순 없지. 아닌 부분도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 이 요즘 차들은 이제 도어 트림 같은 걸 뜯어보면 저희가 많이 선팅할 때 이거 지금 선팅할 거 뜯어놨어요. 여기 보면 고무 파킹이 따로 있는데 얘는 옛날 차처럼 이렇게 도어 트림이 아직 붙어있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 뭐 기본의 전기적인 거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퓨즈박스의 노출 부위가 조금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왜냐하면 기존의 전장 배선을 그렇게 뭐 완전히 다 물론 배선은 새로 만들어 다 설계를 했겠죠. 근데 차 뼈대 그러니까 프레임의 위치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나 왜 리뷰하고 앉았냐 신차 작업해야 되는데 뼈다구가 그대로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걸 누가 만질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현대화를 시켰다.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는 솔직히 공조기 터치에 대해서는 터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 중에 덥고 시원하고 그러면 앞을 보면서 만져야지. 이게 터치로 조절하는 건 제가 그렇게 뭐 선호하진 않거든요. 저는 디지털 계기판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쳐 내 디지털 계기판 없이 죽겠어. 근데 여기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일단 프레임 바디의 4륜이니만큼 튼튼하다라는 거는 장점이 되겠고 단점보다 공차 중량이 2.2톤이다. 사람 타면 2.6톤이다. 그만큼 근데 좀 안전하다고 느끼 그럴 순 있지. 근데 연비가 3.0 디젤치곤 좀 안 좋다라는 단점은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은 이제 모하비가 이걸 끝으로 더 나올지 단종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 차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요런 게 없단 말이죠. 자, 차주분이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택배 버스가 한 10개 와 있습니다. 진짜 택배 많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새 차임에도 좀 많은 걸 장착해 주기를 원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좀 이따 지금 당황스러운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자, 페달 같은 걸 보면 요즘 차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뭐 오르간 페달 같은 그런 구조물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솔직히 이 정도 바꿔준 게 어디야. 근데 전자장치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요즘에 있는 것도 다 있어. 네, 그 뭐지? 뒤에 차 있으면 멈추는 거. 그것도 있고. 안전 시스템도 있고 다 들어가. 차선 이탈 있고 뭐 다 있더라고. 레인 키핑까지 다 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켜보면 이런 전자장비들이 지금. 굉장히 구형스러웠거든. 우리가 모아비 안드로이드 하는 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정 내비인데 그게 그 포르테 것처럼 생겼다고. 네모난 오디오 박스 안에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10년, 11년, 12년 모아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자동차 트렌드는 그게 아닌데 그걸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아비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래된 차라는 인식이 많을 거예요. 근데 프레임 자체는 원래 오래 쓰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욕먹을 문제만은 아닌 것이 외국 회사들도 또 국내 회사들도 프레임 자체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바디 자체는 굉장히 오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아우디를 보시게 되면 아우디 A6를 보시게 되면 옛날 아우디나 요즘 차나 창문이 똑같아요. 바디가 그대로라는 얘기죠. 아우디는 썬팅 가다 안 바꿔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썬팅 가다 하나만 사놓으면 한 20년 쓰더라고. 자 일단 그렇게 해도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뭐 차 리뷰하는 사람이긴 아니니까 많이 들여다보지 말자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 같은 거는 지금 저거랑 똑같아졌어. 그 요게 그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에 들어가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 여긴 지형 모드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 똑같은 게 들어가서 비슷한 게 아니고 사이즈도 뭐 근데 사이즈는 좀 더 큰 거 같은데 펠리세이드 아닌가? 아니야 똑같아. 내가 지금 보니까 똑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통풍과 열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아 나 오토홀드 제일 좋아. 오토홀드 제일 좋아. 글쎄요 제가 스틱이라서 전 모르겠는데. 너는 스틱이지. 자 전자식 사륜이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 그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었어. 옛날 모하비에 보면 여기 4H, 2H, EL 선택하는 그렇죠, 레바가 있었죠. 네. 근데 얘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상시 사륜이고 사륜 로우만 따로 있어요. 2륜 로우, EL이 없고 4H, 4L밖에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4H가 자동인 거지. 그러니까 전자식 사륜과 기계식 사륜의 원리는 이 레바로 사륜을 걸어주느냐, 2륜을 하이로 거느냐, 2륜 로우로 거느냐. 2륜 로우로 걸면 토크바를 받고 험지 주파를 할 때 2륜 로우를 많이 쓰는데 얘는 4륜 로우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르면 또 들어가 얘는. 그럼 얘는 그럼 자동으로 2륜하고 4륜하고 바뀌는 건가? 아니 2륜으로 바뀌진 않지. 4륜인데 구동력을 상시 사륜인데 구동력을 조절해 줄 뿐이야. 100대 100이냐 100대 빵이냐 50대 50이냐 그 정도 선까지 조절을 해줄 것이고. 와 근데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히. 그리고 아 이거 모아비 이거 신형되면서 여러분 6인승이 생겨가지고 2열이 독립으로 바뀌었어요. 나 이거 좋아. 나 2열 독립 좋아해. 2차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아니 이게 여러분 그 벤치 시트보다 독립 시트가 훨씬 편하거든요. 앉아보면 뒷자리가 훨씬 편하네. 그럼 일단 뒷자리 등받이가 제껴질 거 아니겠어? 아, 그렇죠. 그거만 해도 어디냐 싶다. 보면 여기 이렇게 봐봐. 계기판 그래픽도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켰다 꺼볼게요. 쫙 키면 얘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하면 계기판이 쫙 나오죠.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 근데 뭔가 아이덴티티를 좀 줬는데 쫙 끄면 이게 봐요. 그래픽이 쫙 움직여서 모하비 모양이 쫙. 뒷자리도 통풍 시트가 있어? 어디 봐. 그려 이게 옵션이 좋아갖고 아마 있을 거야. 마스터즈인가 뭔가 해. 그러네 뒷자리 통풍. 이게 여러분 독립 시트의 장점입니다. 독립 시트일 때는 앞자리와 동일하게 열선과 통풍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옵션으로라도. 그리고 이제 모하비가 차가 작은 차가 아니다 보니까 2열이 저렇게 있어도 저 자동으로 넘어가나? 트렁크 공간이? 너 내려봐 해보자. R만 해보면 되겠다. R 오! 자동으로 넘어가네. 자전거 안 올라오겠지? 올라오는 건 안 되겠지? 안 되고요. 짐 실을 때 이거 쓰려고. 짐 실을 때 누르라고. 괜찮아. 괜찮네. 여기도 시가책이 하나 있어요. 캠핑하고 그럴 때 여기가 충전기 꽂아가지고 핸드폰 충전을 하고. 야 LED 다 들어갔다. 근데 이거 뭐냐? 이 박스는? 휴지 박스. 빈 박스? 아니 빈 박스. 뭔 수납 공간인가 본데.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직도 그 법이 유지가 되고 있겠지? 아 이건 기름통인데. 아니 원래 우리나라 SUV에는 소화기가 의무였거든. 얘 인승이 작아서 없는 거 아니에요? 아 6인승이라 없나 보다. 이
승합차. 어, 구인승뭐 구인승은 이게 소화기가 의무거든. 거기 얘는, 있을 수도. 아니 기름통이라고 써 있잖아요. 혹시. 아니야 열어보진 말자고. 작업하면서 열어 이렇게 열어야 되는 부분 빼고는 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뷰를 뭐 자동차 분해해 갖고 하는 IT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따끈따끈한 공기 나오나 봐. 있어 송풍구. 당연히 있어야지. 어 당연히가 아니지. 안 나는 것도 많지. 알부이. 아 이게, 아, 이게 옵션이 얼마 차가 얼마인데 5천이 넘는데 알부이 있어야지. 어디 있어. 카니발만 나왔지. 그러니까 5천이 넘으면 있어야지. 5천이 넘으면인가? 펠리세이드도 있나 그럼? 펠리세이드도 있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모하비 마스터피스. 마스터? 어. 아 이게 컨셉카 이름이지.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지금 이 차 이름이 뭐더라. 모하비 더 마스터인가? 아마 그럴 거야. 자 신차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만 구경하고 있을 일이. 아 휠 큰 거 봐라. 우와 씨 여기 뒤에도 소문이 들려있어. 있지 당연히. 자 신차 공방 그럼 이제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공지를 또 올렸지만 저희가 원래 포스 제로를 시공을 했었죠. 근데 어제 제가 공지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한 2년간 사용하던 제품을 다시 받았어요. 이게 포스 제로 팔면서도 이것도 같이 팔던 건데 일단은 지금은 포스 제로로 처음에 견적을 냈지만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포스 제로가 고로저로한 문제가 있으니 제품을 바꿔 시공해 주겠다. 근데 이게 좀 비싸만 제가 포스 제로보다 내가 원래 이게 5만원 더 비싼 제품인데 어떻게 해? 상황이 그런데 내가 이미 견적을 낸 거는 좀 바꾸려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해주는 걸로. 그래서 썬팅이랑 또 헤어졌지? 모하비. 모하비 좋아. 이게 여러분 이 모하비라는 차명의 유래를 아세요? 너 아냐? 모하비가 어디 있는 게? 모하비? 모하비? 모하비는 이스터 섬에 있고 이 모하비는 미국에 있는 사막 이름입니다. 사륜구동차에 잘 어울리겠지. 왜냐하면 그 나는 이게 그 차 이름 지을 때 혹시나 얘네가 그 저기 지프를 좀 따라하지 않았나. 왜냐면 지프가 지프 랭글러에 보면 랭글러 사하라라는 등급이 있어요. 사막 이름을 썼다고. 그러니까 모하비도 사막 이름 아니겠어. 투싼도 미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관광지 투싼. 그 당시만 해도 관광지 이름을 되게 많이 썼구나. 투싼, 모하비, 산타페 전부 다 관광지 이름이네.